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선 만리주는 그 쩌외난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지만 두 번이나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는 매년마다 300만 위엔이라는 이 집을 60채나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 동맹하자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쩌외난은 이렇듯 의리에 강하고 이 금전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 놈이 없었는데 이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만리주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담배 몇 대를 연달아 깊게 들이빠는데 어쩌외 난이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라. 놈들이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 말이다. 혹시라도 그놈들이 이 정계 쪽에서 해결 못할 일이 있거나 경찰이 잡혔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랑 얘기해. 그러자 곁에서 비서가 묻는데 왜요 하고 왜기 왜 그러겠니? 내가 그놈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쩌외 난이 성질대로라면 내한테도 그 양쿵처럼 감지덕지하게 대할 게 아니겠니? 만리주는요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하여 외난이 마음을 얻어보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어디 이러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재 한 명을 얻으려고 돈이고 시간이고 다 퍼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로부터 3일 뒤 한 깡패 두목이 자그마한 사무실인데 멍샹우의 형님, 설마 형님이 지금 아직도 그 만리주 형님이 복수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멍샹우의 부하한 놈이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응? 그래 큰형님이 얘기인데 받들어야지.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웬난 그놈들 아마 저 세상으로 갈 거다. 하지만 그 부하 놈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 거였었는데 형님 왜 귀가 그렇게도 어두우십니까? 이미 3일 전에 만리주가 쪼웬난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바탕 해놓기는커녕 웬난을 수하로 받아들이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만리주 그놈은 큰형님도 아닙니다 그놈. 헤! 뭐? 그러자 멍샹우에는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 확실하야? 응? 그게 확실한 얘기야? 그 부하놈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이는데 내 이런 처 죽일 놈들을 봤나? 내 친동생을 죽였는데 그 원수들을 한 식구로 받아준다고? 내 먼저 웬난 일당을 잡아 죽인 다음에 그 만리주한테도 찾아가서 끝장을 내줘야겠네. 야들아 가자! 다 죽었어! 멍샹우에는 15명이 생사를 건 의형제들 데리고 이 다짜고짜 웬난 일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쪼웬난 측은 어떠했을까요? 웬난이 아지트는 기본 멤버들을 빼고 그날 마침 쪼후스와 이 다른 두 명이 나그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웬난아 여기 인사해라. 이 두 명은 내 오래된 의형제들이다. 정다웨이와 리딩펑이라고 원래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었는데 이 너희 소문을 아주 많이 들었단다. 그래서 이 너를 따라 크게 함 살아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야? 정다웨이와 리딩펑은 둘 다 앞으로 척 나서면서 난거즈 웬난 형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자 웬난은 이 흔쾌히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쪼후스 형님의 의형제이면 바로 저희 의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 쪼웬난이 먹을 밥이 한 숟가락 있으면 우리 의형제들 또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놀아봅시다 뭐. 이 정다웨이와 리딩펑이란 두 놈도 웬만한 살벌한 놈이 아닌데 원래는 해남도 쪽에서 골프장 건설을 서로 빼앗느라고 사람을 죽였었는데 그걸 덮지 못하여 이곳으로 망명을 온 거라고 합니다. 어디 이 웬만한 일당들처럼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도 쉽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흥룡강성이 이 다른 지역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암흑한 사회였었기에 가능한 일인데 하여 이 흥룡강성 하얼빈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강호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쪼웬난이 흥룡강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미 썩 전에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새로 들어온 두 명 중에서 특히 정다웨이라는 놈은 눈치도 빠르고 웬만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내 새로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신고식을 한번 화끈하게 해줘야 될 텐데 하고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웬난은 이렇게 두 손 들어 환영을 하는데 다른 놈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중에 짱쥐는 얼굴이 지금 완전 부그라부그라 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마는 나
나와 바디는 대체 누가 싸워서 얻은 겁니까? 다그자오의 난장주인 리한창 왕후고 류쌍이 이 피터지게 싸워서 장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쩌후스라는 놈이 이제 총 6명이나 더 들여와서 그 자신들이 인원수보다 더 많았으니 말입니다. 먹을 케익은 요만큼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나눠 먹을 입만 점점 더 많아지니 어떻겠습니까? 요 한 사람당 앞에 차려지는 거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3명만 모여도 패거리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인원들 중에도 서로 즐겨노는 패거리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짱쥔이 얼마나 살벌하고 날아다녔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짱쥔은 그 놈들이 기세에 눌리었는지 점점 더 이상한 행동만 해가는데 그 깡이 있고 배짱도 좋은 난깡 기차여 도끼쟁이가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서로들 인사를 하고 이 뜨끈뜨끈한 찬물을 마시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문이 발칵 열리면서 한 나그네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나 쪼에나니야? 쪼에나니 어나? 응? 딱! 푸! 다들 무슨 일인지도 몰라 하는데 또 당! 웬나니 아지트 안으로 쳐들어오던 이놈은 다짜고짜 총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우리 요 시간을 딱 그냥 2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쩌웬나니 아지트에 도착한 멍쉐웨이는 차량 트렁크를 열고 산탄총을 빼서 찰컹 장전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쩌웬나니를 보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냅다 그냥 갈겨버려라 알았나? 오늘 이놈을 무조건 죽이는 거다 오케이? 올라가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지트 안에는 열 서너 명이나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일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던 멍쉐웨이는 그 외난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여 저 외난이 어나야? 하고 물어보고 놈이 손을 들게 되면 내 동생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놈아! 하면서 이 다짜고짜 외난이 대가리에다가 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멍쉐웨이 이놈은 깡은 있는데 이 재수가 엄청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마침 새로 조직에 들어온 정다웨이가 지금 신고식을 화끈하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갑자기 쳐들어온 놈은 이거 뭐죠 이거? 긴 산탄총을 꽉 축혀들고 들어오는데 그 손가락을 이미 방아쇠 안에다 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딱 봐도 다짜고짜 쏴버릴 기세였었는데 하여 눈치 빠른 정다웨이가 권총을 확 빼들어서 멍쉐웨이 어깨를 향해 땅 하고 쏴댔다고 합니다. 정다웨이 생각에는 먼저 죽이기까지는 말고 놈이 어깨에 쏴서 총부터 먼저 내리고 보자 였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다웨이라는 이놈은 이렇게 순발력도 좋고 냉정하게 생각도 많은 놈이었었는데 형님! 그러자 뒤따라 들어오던 멍쉐웨이 부하놈들은 그 쓰러진 멍쉐웨이를 먼저 끌고 나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멍쉐웨이는 야들아 뭐하냐? 내를 놔두고 저놈들을 싹 다 죽여버려라! 저 안에 쪼우에 난 있으리 말이다! 뭐? 그제야 정다웨이는 이놈들이 원수들임을 확실하게 알아차렸고 이 다짜고짜 그 멍쉐웨이 심장 쪽을 향해 땅 하고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정다웨이라는 이놈 어떻습니까?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죠? 나중에 쪼웨나 1당이 최종적으로 잡힌 뒤에 경찰 측에서는 이 정다웨이를 조직이 넘버2로까지 확정했었는데 사실은 아닌데 제일 나중에 웨나 1당이 잡혔을 때의 넘버2는 다름이 아니라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린한창은 그 실제 사진 까지 남아 있는데 리한창 기억나시죠? 1회부터 나왔으며 그 쪼웬 난과는 제일 처음부터 짜개바지 친구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69회까지 하였는데 이 리한창은 아직까지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은 제일 약한 놈인데 하지만 이 놈이 가슴 속에 이 깊이 봉인되었던 악마의 본성이 아직 깨어나지를 않은 거였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그 악마 본성이 깨어난 뒤에 리한창은 제일 살벌한 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 리한창과 딱 반대인 스타일이 짱쥔인데 이제껏 그렇게도 막 날아다니던 짱쥔이 이제부터 갑자기 겁쟁이로 확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다웨이가 스타트를 떼자 이 곁에서 야바와 탕리창, 쪼후스 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문 밖으로 향해 당당당당 하고 쏴대기 시작했었고 이 멍쉐웨이 부하놈들은 다들 와 하고 도망을 치는데 이것들이 도망을 치고 쪼후스는 이 벽에 걸려있던 산탄총을 가지고 막 뒤쫓아가 그 도망치는 놈들이 차량을 향해 팡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 네, 이 도망친 부하 놈들 또한 이 곳곳이 총을 맞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띠띠띠띠 다짜고짜 제일 먼저 큰형님이 말리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에이,
형님에 어떡합니까? 우리 형제 대여섯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기막힌 말리주는 이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서 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번에 외난이 살인 사건을 덮어주면서 이제야 관계가 조금 개선될까 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이렇게 외난과 말리주는 이 둘 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좋게 좋게 지내라고 했었지만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명 사이를 떼어놓고 빨리 싸워라 싸워라 하고 부추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들을 데리고 먼저 빨리 병원이나 가라. 말리주는 전화를 툭 끊고는 디디디디 외난한테 전화를 넣는데, 그러면 이때 저 외난 쪽은 어떠했을까요? 다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류수한 혼자만 눈앞이 시체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3일이다 이 고작 3일만에 또 사람을 죽여? 아니 너희들은 이 3일만 사람을 안 죽이면 어디 간지러워서 못 살겠니? 어? 이 살인마들아? 그러자 이 새로 들어온 정다웨이가 그 류수왕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다웨이야, 나 우리 형제다. 어? 원래 저렇게 애엄마처럼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 어? 외난이 말리자 정다웨이는 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 서관국장한테 얘기를 해 아니 말어? 외난아, 류수왕이 묻자 외난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 됐다마, 그놈한테 부탁하게 되면은 또 백만 위에는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겠니? 그 돈벌레 같은 놈. 됐고 이놈 대가리를 떼서 이 몸통과 따로따로 주머니에 싸라. 그리고 이 큰 돌멩이에 매달아서 바다 쪽으로 갖다 버려라. 어차피 이 시체들이 북한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쪽의 놈들이 조용하게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말이다. 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중국하고 북한 연해 지구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서로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에 대해서 아무리 수사를 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는 다른 나라 시체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덮어진 사건들만 해도 이 두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아바 역시 이놈들 중에서 제일 겁없는 악취는 바로 야바였었는데, 야바와 사화는 시체를 질질 끌어서 다른 방으로 옮겨두고 또 도끼나를 드륵 드륵 하고 갈아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놈들 또한 이 남은 흔적들을 닦아대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삐리리 삐리리 외난이 전화가 울리는데, 왜 저 외난이야? 내다 말리주. 사실 이때까지 외난은 이 갑자기 쳐들어온 놈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왜서 찾아왔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변사체로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외난아, 그 금방 쳐들어갔다가 죽은 놈 말이다. 그거 내 부하놈이다. 이놈이 내가 그렇게도 말렸었는데 또 결국 찾아갔구나. 그러자 뭐? 하하하하. 외난 아주 실컷 웃어대는데, 말리주야 말리주, 너 이러면 내 니를 잘못 본다. 그래 뭐 저번에 연 회장에 쳐들어온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요번에도 또 니 명령을 안 듣고 단독 행동을 한 거라고? 그거 너희 조직에서 니 말이 안 서는 거니? 아니면 너가 날 죽이려다가 실수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놓은 변명이야? 네, 충분하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니다 외난아, 요번에 죽은 놈은 그 저번에 죽은 놈이 친형이다. 네, 원래는 돈이나 푼푼이 줘서 이 사건을 막으려 했었는데 그놈이 또 겁대가리가 없이 너한테 찾아갔었네? 외난아, 이 일은 이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 그놈이 뭐 죽으려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거지. 우리 사이는 아직도 그대로다. 어? 그 요번에 멍샹웨이가 죽은 사건도 내가 경찰 계통 쪽에 이 다 해결할 테니 말이다 외난아. 그 시체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응? 시체를 달라고? 아 맞다, 야 빨리 가서 야마한테 스톱하라고 해라. 그러자 짱주인이 저쪽 룸으로 막 달려가면서 소리치는데, 야바야 도끼 좀 멈춰라, 그 대가리를 놔두어라 말이다. 근데 아바, 이놈은 이미 그 나무를 패는 큰 도끼로 시체를 두동강을 냈었으며 아바아바 하고 당황해 하는 거였었는데, 이것도 아바 그 뜻인 즉 다시 이 대가리를 몸통에 꼬매줘라고 묻는 건데, 말리주야 그 안 됐는데 말이다. 그 시체의 대가리를 이미 떼어버렸단다. 내 원래는 북한 쪽으로 흘려보내라고 했었는데 이 말리주 너희 멘트를 봐줘서 돌려줘야지 뭐. 근데 이 대가리가 떨어졌는데 괜찮겠니? 어떻게 아니면 이 다시 꼬매서 붙여줘? 뭐야?
말리주는 느끼는데 이쪽 왜나 일당은 그 소문보다도 10배는 더더욱 지독한 놈들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결국 야바가 또 큰 바늘에다가 이 비닐로 만든 실을 넣어서 이 대가리를 다시 몸통에 꿰맸다고 합니다. 네, 야바 이놈이 무시무시함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게 돌려받은 말리주 측은 그 시체 꼬라지를 보고 너무나도 끔찍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마지막으로 그 말리주한테 한마디 더 남기는데, 말리주야, 내 태도 또한 뭐 변함이 없다. 어쨌든 이번 두 사건에서 내 쪼외 난이는 너한테 빚을 지게 된 게 맞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얘기만 해라. 이 하얼빈에서 그 어떠한 놈이 모가지든지 내 무조건 한 모가지는 너를 위해 따준다. 그런데 말이다, 그건 양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너랑 양쿤이 붙게 되지? 그럼 뭐 그때 가서 너랑 내랑 전장에서 한 봄에 되는 거지 뭐. 그래라 그래. 네, 그러면 말리주는 어떻겠습니까? 요번이야말로 진짜 이 쪼외난이 무시무시한 힘을 제대로 느낀 말리주가 감히 막 하겠습니까? 말리주는 외난이 지켜주는 그 양쿤을 무력으로는 치지 못했었지만 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자금으로 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든가 아니면 정치적 뒷배경이 힘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쪼외난, 말리주, 양쿤, 이 하얼빈 흑사회 바닥이 삼국지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